오늘 작업은 BMW 저 칼키를 신형 디스플레이 키로다가 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구형 BMW 키에서 저 칼키로다가 개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때는 칩이식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판 이식으로다가 디스플레이 키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키는 이제 터치가 되고 이제 가까이 가면 열리고 닫히는 근접도어 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저 TK800이 아니더라도 모든 디스플레이 키가 호환이 되니까는요. 마음에 드시는 거 구하셔갖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번 버튼이 잘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개조를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기판을 뺀 다음에 개조를 진행하겠습니다. BMW 키는 제가 개조를 많이 해본 키라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런 건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터기로다가 한 번씩 더 찍어보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도 다 찾았고 했으니까 빠르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없이 한 방에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후면 쪽에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마이너스 쪽이 납이 잘 붙질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칼 같은 거로다가 가르신 다음에 납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고 계속 납을 갖다가 대고 계시면 열을 받아가지고 기판이 이제 바로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는요. 뭐 납이 안 묻는다고 계속 인두기를 갖다가 계속 대시면은 기판은 무조건 사망을 합니다. 열 받아서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실 때는 열이 받지 않도록 납땜 인두는 잠깐 잠깐씩 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납땜을 다 했으니까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기판을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거 꽂다가 이제 저 커넥터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되면 키를 하나를 버리기 때문에 다시 알리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BMW 키는 제가 제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뜯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저 칼키는 뜯기도 그닥 어려운 건 아니고 쉽기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끊어진 방지 및 쇼트 방지로 절연 실리콘 처리를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조립을 한 다음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했으니까 마무리 테스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